내일도 중부내륙 및 일부 남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 4에서 12도로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경기 북동부, 강원 내륙 및 산지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를 보이며 춥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하지만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기에는 비의 양이 적어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건조특보가 확대 및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짙은 날이 많겠습니다. 주 후반인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전국에는 비가, 기온이 낮은 산지 등은 눈이 오겠고요.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토요일 오후부터 밤까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연일 대기질이 좋지 못해 뿌연 하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도 외출하실 때 덴탈 마스크보다는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 호흡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